자, 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 타임. 나는 말이야, 우리 신학회 회원들과 함께라면 에베레스트도 오를 수 있다 이거야. 세계의 벽 절대 높지 않아. 우리 우중이 그 정도도 못 넘겠어? 아이 저 예스 저 에베레스트 바라는 사람이 없는데 백수이나 모를까? 우리도 글로벌하게 가야지. 아이 저 언제까지 국내 산만 돌아다닐 거야? 아이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있잖아, 우리 민정이 언니, 소정 언니를 내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디 가나 한시적으로 난 있잖아 언니들 거 무조건적으로 챙기고, 언니들이 갖고 싶다면 비싼 것도 싹 다 난 줘버리잖아. 있잖아, 지난주엔 내가 남편도 준다고 해버렸어. 갖고 싶으면 말해 언니들 따릉따릉. 자, 한 주에 오아시스 같은 시간 피식 타임. 자, 옆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 평생 친구하고 싶은 코미디언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석 한 번 없는 정재영. 정재영. 개근. 오늘 너무 예쁜 옷 입고 오셨어요. 아, 오늘... 신상인가 봐. 아니요, 작년 건데. 드라이 이제... 잘했다. 네, 제가 옷을 참 열심히 드라이 해가지고.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예. 감사합니다. 팬들이 선물하신 거 아니에요? 요거요? 예. 아니 요거는 제가 예. 아, 제 돈 재산. 자비로. 네네네. 제 돈 재산. 와, 예의 예의 차린 건 기절이다. 제 돈 재산. 제 돈 재산. 내 돈 재산보다 얼마나 겸손해. 와, 너무 좋구나. 예. 자, 최파 타오려고 명품 산다는 소문이 도는 민수 김민수.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 웬만큼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입는다는 카디건을. 오, 아이고 또 유명한 거군요.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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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카디건 알아보시네요. 아, 예, 저거 아무나 못 입습니다. 예, 원래 머플러까지 하려다가 예. 화덕 누나가 어떤 반응을 할지 좀 살짝 겁을 먹어서. 네. 스카프까지 못하고 요즘 가, 여기까지. 요즘 같은 예. 시기에 위화감 조성 1등 공신 김민수 씨. 아, 네. 그 프로그램 보면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서 뭐 돈이 없을 수가 없다. 막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피식쇼에서. 예, 예. 예. 실생활도 좀 그렇죠. 자, 우리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대세. 아이고 귀여미. 박쌤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뭐야. 여러분들 요새 내가 너무 지구를 흔들어놔서 머리 아플 거야. 저런 말 어디서 나오냐고. 오, 진짜. 아니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지금 또 땡땡 부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피부가 쫙 펴졌어요. 그러니까. 네, 부으면 또 부은 대로 피부가 또 결이 좋아. 난 모공이 없으니까. 와. 진짜 모공이 없어. 네. 그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예. 딱 보더니 피부과에서도 피부가 너무 젊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닮은 거예요? 엄마? 가족이 여드름이 없어요 다. 네. 약간 이제 머리 숱도 다들 많고 난리났다. 다들 얼굴도 소두에다가 난리났다. 네, 딱 그것만 있어요. 예, 예. 나머지 좋은 건 없어요. 그게 어디야? 실례지만 그 네. 눈이 몰린 것도 약간 매력이... 아버지가 눈이 살짝 몰리셨고요. 집안에 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앞트임 같은 건 전혀 안 하신 거죠? 아니, 살짝 0.1mm 했어요. 앞트임을 하셨어요? 병원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몰렸는데 네. 아니 몰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또 앞팀을 한 이유는 뭐예요? 더 재밌으라고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제 와서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네. 지금은 이 또 얼굴로 또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또 그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그 앞팀 하기 전과 후가 이미지가 많이 달라요? 근데 약간 이제 앞에가 딱 답답하게 이렇게 막혀 있었다면 딱 시원하게 터졌어요. 아, 그럼 잘 된 거네. 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본인 의사로 한 거잖아요. 그때는 내 중학교 때 했거든요. 제가 쌍꺼풀 중학교. 아, 진짜? 왜 네. 이렇게 놀라세요? 네. 그래서 그때 뭣도 빠르다. 몰랐어요. 어머, 중학교 때 해도 돼? 네. 중학교 때 또 쌍꺼풀 테이프를 엄청 하고 다니다가 예. 자,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어린이분들 쌍꺼풀 테이프 막 풀 같은 거 진짜 하지 마세요. 눈 살이 다 늘어나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저 일찍 한 거예요. 아, 눈 살이 늘어나서. 네. 네. 눈을 아무리 떠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커플이 내려와가지고 재영 오빠 눈처럼 이렇게. 아니 그러면 한 번도 붙인 적이 없는데.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붙였네. 네, 그때부터 미용에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왠지 초등학교 때 붙였으면 네. 중학교 때 수술해야지. 네. 맞지. 맞아요. 그래요. 화장을 많이 하면은 노화가 빨리 와요. 어 진짜요? 네. 어머 세상에 나 금방 늙겠네. 네, 전 슈퍼 가도 화장하니까. 자 그럼 우리 재영 씨가 아 오늘 용주 쓰는 예, 예.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죠? 뭐, 예.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야? 우리 없으면 또 누구야? 네네. 누구야? 네. 뭐 그분은 네. 또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걸으라고 그래. 예, 예. 많이 예. 걸어야 돼요, 그. 아, 우리 요거 한번 해야 되겠다. 네. 9218님이 어머. 세미 님, 어제 7일 34번째 생일이었죠? 피식이들에게 축하 많이 받으셨나요? 파티한 소감과 선물 자랑 마음껏 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와. 너무 감사한데 세상에 언니 이거 참 이 부분이 참 여우야. 굳이 34번째라고 넣는 이유가 뭐야? 그치? 이거 참 여우다. 하지만 아니 어제 제가 또 그 뭐냐 회사에서 네. 생일이라고 또 스케줄을 안 잡아줬어요. 아, 근데 외부에서 스케줄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피식이들이에요. 피식대학 촬영을 굳이 3월 7일날 잡았는데 근데 저는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전 피식 촬영이면 어떻게든 가거든요. 네. 아니 좀 쉬세요 그럴 때. 아니 저는 피식 촬영이면 생일도 없는 날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제도 부담스럽다. 네. 아니 자꾸 가족상이어도 오겠다고 자꾸. 아니, 그러지 마. 네. 아니, 실제로는 안 그러겠지만 그 정도로 저는 피식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진짜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달려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케이크를 또 해줬는데 근데 보통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예. 제 거 SNS 그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 아, 남자들이 다 저음이라 그래요. 에이, 군부대처럼 그렇게 해줬지만 예. 그래도 한시적으로 사랑해요. 그렇구나. 피식이들과 같이 썼구나. 네. 예. 송진아 씨가 어제 세미님 생일 축하드려요. 피식이들이랑 파티하셨더라고요. 피식이들이 선물 뭐 줬나요? 아, 안 줬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농담. 같이 있는 게 선물이지. 어, 제일 싫어지. 그렇지. 근데 그 말했는데. 진짜 제가 어제 따뜻하게 손잡아 준 게 선물이다 막 이러는 거. 피식이들이 나의 선물이다.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언제 감히 제가 화정 언니 앞에서 이렇게 언니 할 수 있는 날이 있겠냐고요. 근데 덕분이잖아. 세상들이 정말 피식. 알겠어. 선물 줄게요. 아이 제가 네. 저거 조만간 백화점 꼭 갈게요. 예. 무조건이죠. 소정은씨가 세미님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세미님 따라하다가 동네에서 인싸 아줌마 됐어요. 맞아. 세미씨 식으로 하면 인싸가 될 것 같아. 그럼요. 무조건 인싸죠. 예. 맞아요. 완전 동네 그냥 휘어잡죠. 그냥 그렇다고 자기 거 다 주는 스타일도 아니야. 다 주는 척만 하잖아. 에이. 그러니까 얼마나 외교적으로도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건 쟁여놓고. 쟁여놓고 얻는 그치, 것도 그래야지. 있고. 너무 그 남한테 시간이랑 뭐 다 보내면 에이. 그거 자기 삶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너무 여성분들이 특히 아기 엄마들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피식대학 영상이랑 제 개인 채널 영상을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희망을 얻고 하루에 낙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가 훈훈해. 정말. 우리 훈훈하면 이상해. 아우 정말. 안녕하세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해요. 자 임민정 씨가 세 분 진짜 이제 봄이에요. 스튜디오 환하다 환해. 그러니까. 아, 오늘 세 분 너무 환하다. 아, 다 밝게 입고 왔구나. 맞아. 네. 언니도 모자가 너무 환해요. 진짜. 아, 제가 또 머리 정리 안 될 때. 머리 안 감았을 때. 이거 힙하게 여름에도 써보려고. 아 약간. 그치 이런 털모자 여름에도 쓰잖아. 아 이거 힙합. 그래요? 래퍼들 그러던데. 래퍼들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퍼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해도 되긴 한데 땀 흘리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멋쟁이들은 겨울엔 얼어죽고 여름엔 쪄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멋쟁이들. 아 예, 켄달 제너 모자예요. 오! 아 진짜? 맞아요?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그분도 쓰셨던데. 아 그래? 아니 저 켄달 제너가 어떤 모자를 썼는지 잘 몰라가지고. 역시. 이거 썼어요? 전 아니, 첨단. 전 보자마자 약간 그 뉴진스의 느낌이 조금. 뭐 이것도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자, 네 우리 김민수 씨 개인의 네. 생각이에요. 예, 예. 뭐 응원합니다. 예. 제가 매기는 거였나요? 예, 뭐 잘 모를 때 응원합니다. 예. 자, 그럼.
그럼 재영 씨가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의리, 의리입니다. 남자들의 의리는 무덤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이에 질서라 여자들의 우정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가끔 우리는 사랑보다 가족보다 의리, 우정 하나로 똘똘 뭉칠 때가 있잖아요. 군대 동기, 산후 조리원 동기, 심지어 요즘은 노인정 동기도 그 어떤 모임보다도 끈끈하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귀여운 의리도 어른 못지않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리의리한 에피소드 기다리겠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뭐 오늘 주제 거의 세미 씨를 위한 맞춤 주제인 것 같아요. 세미 씨 주변에 친구 정말 많죠? 친구 많죠. 근데 옛날에는 되게 얕게 많이 사귀었다면 지금은 좀 깊게 이렇게 사귀는 편이거든요. 예. 또 바쁘기도 하고 해서 많이 못 만나긴 하지만 그리고 친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구나. 90년생 100만기 여자 개그우먼 동기들 백마 TV 채널 네.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읽으실 때 이거 읽어도 되나 하면서 예. 너튜브 백말... 채널 이름입니다. 네. 네. 백말띠라서 그럼 다만. 이것도 하고 있어요? 저는 채널 한 4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저는 예, 아득바득 살았어요. 네네네네. 뭐 개인 방송에다가 채널에다가 아득바득 살았는데 친구들 우리 90년생 제일 시끄러운 개그우먼 여자 셋이 모여서 만든 채널이거든요. 누구 누구예요? 김진주, 김지유 그리고 대세 박쌤이요. 앞에 호가 붙었군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채널 초반에 네. 제가 이 도움을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맞아. 역시 그 정말 채널 이름답게 네. 백마 TV 그 네. 기운이 정말. 네. 말들이에요 정말. 10분만 있어도 기가 싹 빨려와요. 에. 원래 이제 백말띠 네. 이러면 굉장히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에너지 예. 있고 약간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백말띠 여성분들이 좀 세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센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에 있으면 제가 제일 묻혀요. 아 진짜? 맞아. 근데 다르겠구만. 세미가 그냥 칠 때 혼자 오면은 저희가 다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려 밟죠 그냥. 아, 생각해보니까 내년에 에. 24년에 또 말띠가 또 돌아오네요. 아 그래요? 이제 돌아오는구나. 24 아닌가?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잘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몇 바꾸여가지고 맞죠? 차이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몇 바꾸 돌아오냐? 더 돌아야 되는군요. 그럼 요즘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예요? 피식이 빼고. 저는 강아지요. 강아지. 어디 그래. 나갈 때도 없고 하니까. 그래 큰 강아지. 뭐 크기가 저만하니까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친한 그럼요. 강아지예요. 그럼요. 근데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강아지. 두 마리잖아. 맞아. 두 마리. 네. 이름이 뭐였죠? 꼼디랑 백일이입니다. 꼼디랑 백일이. 왜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네. 가장 친하죠. 네. 맞아, 제일 친한 친구. 반려견 반려견. 그렇죠. 맞아요. 예. 자 오늘 그 안원 용주 씨까지 포함해서 그럼 피식 대학 세 분 중에 가장 의리가 있다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들 의리도 안 쳐요? 의리 쳐요. 의리. 민수는 의리 안 칠 것 같아. 의리가 무슨 의리야? 약속해서 일하는 게 의리지. 민수는 의리보다는 실력을 좀 더 쳐주는 스타일이긴 해요. 맞아. 의리보다 실력이 있으면 의리는 따라온다. 그치. 네. 그러네. 근데 이제 실력이 없을 때 발휘되는 게 또 의리일 수 있잖아. 맞아요. 그때는 발휘해요? 아니면? 그때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사람을 챙겨야 돼. 어른들 하는 말 틀린 말이 없어요. 맞아. 근데 저희 피식대학 중에서 가장 진짜 의리 있는 거는 진짜 재영이 형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재영이 형이 꼭 이제 저희가 사람 많이 챙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조금 소홀하더라도 재영이 형 늘 먼저 연락을 좀 하고. 그래 뭐 연락하면 재영이가 제일 빨리 다 봐. 너 제일 나누고. 민수 진짜 확인 안 해요. 민수 용주 오빠가 더 확인 안 해요. 용주 형은 아예 안 피식대 알림도 꺼놨어요. 맞아. 그 형 알림 꺼놔. 네. 그럼 용주 의리가 제일 없구만. 그러네요. 오늘 안 나온 거 봐요. 의리가 없지. 없는 사람 얘기는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와 착하다. 근데 저는 옛날에 되게 피곤하게 살았던 게 저는 친한 친구들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되게 깊은 얘기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넓은데 깊게 사귀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되게 이렇게 1년 365일 연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너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말마다 친구 만나고 주말마다 이제 그 모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초중고 동창부터 해서 뭐 대학교 과 모임, 동아리 모임, 그리고 대학교 공부하던 모임, 뭐 군대 동기, 알바했던 친구들 막
지방생 친구들 다 챙겼었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점이 있잖아요. 재영이 형이 이제 그 남중남고 군대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정말 신락 같은 여성과 인연을 10년 이상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신락 같은 인연 다른 사람이면 끊어지고도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거를 그냥 정말 5분 만난 인연을 10년을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예. 진짜 의리남이네. 아 예예 예. 뭐 그 남중남고 공대 군대 나오면은 예. 이제 그 태어난 환경상 네. 아 여러분들이 사막에 태어났으면은 물을 보면 물을 소중히 다루지 않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예. 거예요. 예. 정말 소중하죠. 제가 바다에서 소중하죠. 태어났으면은 예. 물 네. 쳐다도 안 봤을 그치, 텐데 그치. 사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당연합니다. 이러니 확 와다. 와다. 예, 예. 근데 지금은 바다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바다잖아요. 숲이죠 숲. 예. 숲이에요 숲. 네네 네. 가끔 그래. 비도 오고 왔다가 뭐 흙도 있다가 예예. 예. 멋지네. 우리 민수는 이제 의리라고는 없는 거고. 아 근데 의리 그 민수는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츤데레가 있어요. 아, 맞아. 그래.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 민수는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하다가도 이렇게 툭툭 이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있어. 그것 때문에 더 막 사람들이 맞아. 막 땡겨 하고 그래,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맞아요 맞아요. 나쁜 남자 조건 안 갖췄는데도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그러니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땡기는데 맞는 거. 참네. 근데 피시타 분들이 다 의리가 있는 게 네. 보면 저도 원래는 피시타에게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나와서 이렇게 지구를 흔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피시타 분들이 그 의리 또 나와 함께했던 세미와 함께했던 이거를 그대로 또 의리로 이어가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마무리해줘서. 자 우리 구지현님이 나이트에서 세 명 다 부킹 갔을 때. 혼자 있을 나를 걱정해 부킹을 안 가고 함께 놀아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와~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저 혼자 집에 올 뻔했는데 찐 우정을 느꼈어요. 와, 근데, 와 이건 진짜. 아니 근데 우리 이러지 않아? 여자들은 좀 이러지 그래요. 않아? 여자들 이런 거 있어. 아,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자들 다 이제 놀고 의리 지키게 싶 의리 지키겠답시고 애들 다 집에 보낸다고 다 집에 보내고 혼자 남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옆에 같이 있고 발짱 끼고 붙어 다니고 어렸을 땐 손 잡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은. 아니 남자들은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치 네. 남자들은 그냥 가. 아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 진짜 그러면은 진짜 장례식까지 가야 돼요. 그 인연이.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이러지 않아? 네. 어떤 남자가 나만 좋다고 뭐 2차 가자 그러면 가지 않지. 네, 친구랑 먼저 생각하면 네. 친구랑 같이 맞아요. 있지. 됐어요 뭐 이러지. 이게 약간 서로 다른 의리인 것 같은데 이제 여자친구들끼리는 우리 얘가 외로울까 봐 이거잖아요. 근데 네. 남자친구들끼리는 그래 네가 이때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오겠냐. 너 가. 그래. 나 버려. 약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구나. 자 익명의 L양은 네 친구가 쌍꺼풀 수술하러 하러 가서 떨길래 네? 손 잡아주다 같이 수술대 누워 같이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해? 아, 근데 이것도 그런 경우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같이 가주다가 그쵸, 그쵸. 이제 그 실장님이 같이 하시라고. 이거는 서로 싸게 해주고 하긴 서로 사람 못 만나는 것도 비슷할 거 아니야. 부피 네. 빠질 때까지 맞아요. 서로 위안도 되고. 네. 그러면 되게 궁금한 게 이 두 분은 모양도 똑같을지 궁금하네요. 쌍꺼풀 모양이 같은 데서 찍어냈으면 똑같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원장님이 또 요즘 또 단기하기 네. 쓰시니까 네. 맞춰서 각자 뭐 또 취향 따라 다르겠죠. 네. 근데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요런 거 남자는 이런 거 비슷한 게 이제 한 명이 군대 간다 그러면 대학교 때 야 같이 가자. 같이 맞네 맞네. 동반 입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친구끼리 같이 가게 해주. 네, 동반입 때가 아, 있어서 때? 아예 되는 거예요? 같은 부대로 갈 수가 있어요. 8903님이 의리파 우리 큰오빠 친구 부탁으로 친구 여친한테 대신 이별 통보하러 가더라고요. 친구가 말 못하겠다고 부탁했대요. 제가 그 여자분이라면 진짜 둘 다 너무 싫을 듯. 너무 싫지. 야,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치 근데 남자들이 많이 이래요. 남자들 의리 제가 만났던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의리에 막 사는 남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저랑 데이트를 가면은 강남에 있는 친구들을 다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의정부 가면 의정부에 있는 친구들 다 그러니까 순회도는 거야. 막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 이뻐 보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고 그래서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니까 헤어지기 어떻게 좋게 헤어지려고 그치 그치
그 연애를 많이 한 친구한테 야 너 문자 대신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한 80년대 70년대 편지 대신 써주는 것처럼 최대한 좋게 헤어지려고. 맞아 맞아. 그치 그리고 너무 용기가 안 나니까 이제 친구를 이제 앞세워서. 내세울 때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치만 그 헤어질 때도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니까 이제 너무 미숙해서 그랬겠지만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남자들이 그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는 그렇죠. 알아요. 그럼요. 그 심리적으로 남자들이 좀 그런 거 약하대. 여자보다? 맞아요. 여자는 그래도 우리 헤어져. 뭐 이런 거 많이 그쵸, 하잖아. 그쵸. 우리 얼마나 많이 해. 저는 남자 아주 많이 찾지. 우리 진짜. 그치. 싸우기만 하면 헤어지자고. 그치. 습관처럼. 아직 안 사귀었는데도 헤어지자고. 그거는 그 상상 연애잖아. 네. 얼굴 보자마자 헤어져요. 6950 님이 저는 직장인, 남친은 학생이라서 뒷바라지 다 해줬거든요. 졸업하고 면접 보러 갈 때 양복도 제가 사줬는데 어머. 취업하고 나서 그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울고만 있었는데 제 친구 회사 연차 쓰고 그 회사 찾아가서 다 엎었잖아요. 와. 진짜 고마웠어요. 이건 너무 고마운 거다. 이건 진짜 멋있다. 우리는 뭐 너무 사회적 위치나 뭐 여러 가지 그쵸. 우아함 때문에 에. 이걸 못 뒤집었다면 옆에 세미가 언니 가자 뒤집자 에. 하면 너무 고맙지. 요거는 이제 의리도 의리인데 요건 되게 낭만이네요. 낭만. 낭만. 와, 그래. 요거는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을 텐데 한 2005년 10년 사이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경찰서 가거든. 그치 그치. 이게 또 아니까 법적으로는 뭐가 이제 제재를 당하겠지만 에. 그래도 이런 친구 어딨어. 더군다나 자기 연차 쓰고. 야. 그러니까 자기 얼굴 다 팔리면서 야 이런 야, 친구 한 명 옆에 있으면 든든하겠네요. 네. 맞아. 6950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늘 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리상이잖아요. 최고 의리인 것 같죠. 의리야. 이대한님이 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의리도 봤어요. 제 친구가 자기 친구가 바람피는 걸 의리로 비밀을 지켜주고 있대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절친인데 말이죠. 이런 의리는 옳지 않죠? 그렇지. 근데 어렵다. 이게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도 맞아 말했지만은 이게 말한다고 해서 말하는 맞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이거 저희끼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 얘기하면은 얘기해서 만약에 그 사건이 이제 점화가 됐다. 그러고 해결이 됐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이 친구만 그 나쁜 사람이 되고 둘은 다시 사귀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했대 봐. 그럼 또 너무 또 크지. 그렇죠. 그걸 이제 이혼을 만든 거니까. 안 끼어드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리고 뭐고 난 못 봤다 뭐 이런 거야. 그렇게 해줘야 돼. 피해야죠 그냥. 당사자한테만 야 너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뭐 의리로 비밀을 지켜주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요즘 같은 특히나 요즘 같은 국민적 정서에서는 모르쇠 하는 게. 근데 이제 이게 그 바람핀 그 여자나 뭐 남자랑 너무 짝짝꿍으로 친해. 그럼 그건 좀 짜증나는 거대. 그렇죠. 그렇지? 이쪽 가족이랑도 너무 친하고 막 아 형수님 형수님 뭐 제수씨 제수씨 이런데 이쪽에도 너무 옛날 이런 거 나왔잖아. 부부의 세계인가 거기서 막 그쵸, 너무 정확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바람피는 사람이 옆에 친구를 나쁜 놈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네. 바람을 피지 맙시다. 그래. 네, 그런 걸 하죠. 예, 결론은 차라리 바람을 피지 맙시다. 예, 바람도 피지 마시고 담배도 피지 마시고. 예. 다 피지 마세요. 예, 노담 노바. 네. 노바. 오늘 많이 제조하시네요. 오늘 노바뱀입니다. 네. 윤정원 씨가 친구가 외국 여행을 여자친구랑 예약을 해놨는데 헤어지게 된 거예요. 위약금이 너무 비싸서 이름만 변경하고 같이 갔어요. 아하. 남자 둘이서 보라카이 해변을 거닐며 울었어요. 친구는 이별에 울고 전 풍경에 울었답니다. 의리로 연차까지 쓰고 내돈내산 여행이었는데 하소연만 들어주다 왔어요. 저 친구가 군대에서 일병 딱 올라갔을 때 제가 소개시켜준 여자애랑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병 정기휴가를 나왔어. 너무 우울한 거야 애가. 그래서 제가 얘 정기휴가 동안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막 술집 데려가고 클럽 데려가고 막 거기 이제 풀장 놀러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녀도 아니까. 네, 그냥 제가 미안해서 얘가 시킨 건 아니고 혼자 풀 죽어 있어.
근데 그렇게 신나는 데를 다 데리고 갔는데 얘가 일주일 내내 풀이 죽은 상태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이고 해결도 안 됐네 결국에.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아유. 그래 이제 재현이도 네 삶 살아. 그래 너무 착해. 어 이제 그럴 때 됐잖아. 그래. 형 나를 생각해. 그래. 저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의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의리 재미있는 에피소드 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예, 또 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예, 쭉 보시고 네, 오늘 세미 씨도 나와주셨고 뭐 좀 도와봐 50초까지 50초 아직 남았네요. 봬요.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남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의리입니다. 제 안강원 씨가 제 친구는 굳이 입을 맞추지 않아도 제 와이프의 전화에 저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줍니다. 저도 같이 해주고요. 와. 이거 나중에 너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요거는 이제 그 유부남 친구들끼리의 예. 어떤 그런 암묵적인 룰이죠. 예, 어떤 SOS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서에 되게 납치당하거나 그랬을 때 네. 여기 뭐 어디 어딘데요? 짜장면 두 개랑 짬뽕 하나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 아저씨가 딱 듣고 아 납치됐구나 하는 것처럼 그래 왜 짜장면 두 개랑 그러니까 뭔가 지금 되게 암호처럼 그런 암호처럼 네. 이렇게 짜장면 시킨 척하면서 경찰서에 전화 유부남 친구들끼리는 그렇지 112에 문어를 쓰면서 유부남 친구들끼리 이제 와이프의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민수가 없어졌는데 저기요 민수 씨 어디 있어요? 이 인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저쪽 방에서 자고 있어요. 바꿔주세요. 아니 지금 술 너무 취해서 못 봤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알고 보면 실종인데 이제 알리비 안 돼. 그때 있었다며요. 나 그냥 커버 쳐줘. 큰일 나는 거 있어. 빨리 없었다고 맞아. 해야 되는데 거덕 보에서 자고 있다 그러고 막.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 정말 예. 실종됐으면. 이야 여기까지 갔네. 진짜 실종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박은식 씨가 네, 제 친구들은 식당에 가서 마지막 한 점이 남으면 아무도 먹지 않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 조각씩 남기고 나와요. 국룰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추가되면은 막내들이 먹는 건데 이거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냥 저희가 그 PD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인데 이런 거 하나 남으면 보통 막내들 너 먹어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군대에서부터 배운 그치, 먹어 근데 왜 우리는 진짜 마지막 하나를 못 먹을까? 맞아.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반 잘라서 먹은 적도 있어요. 맞아.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세미 같은 사람이 이거 잘라 먹자 뭐 이래야 돼.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다 서빙할 때 또 딱딱 나눠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 그냥 우리가 우르르 놓고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네 명인데 마늘빵이 네 개가 나왔어. 그러면 네. 누가 뭐래도 하나씩 먹으라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걸 어땠니까 겁 없이 두 개를 먹었어. 그럼 혼돈이 와.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 그러면 그 한 조각으로 걔는 되게 탐욕스러운 애가 돼요. 그러니까 맞아. 일단 박자감도 없고 그치. 네. 맞아. 근데 제가 그 알바 20살 때 설거지 알바랑 서빙 알바 이제 서빙하고 들어가 설거지하고 한 알바를 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한 조각이 깔끔하게 남았다 그러면은. 배고프잖아요 20살 때 그치 딱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그럼. 거기가 남아있을 때부터 벌써 거기가 빛이 나요 그릇에서 빛이 나 맞아 와 저거 맞아. 야 등심을 한 조각 저렇게 남기다니 하면서 야 저거 내가 이쁘게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설거지하기 전에 꼭 한 입 먹어야겠다 이 생각 들고 치킨도 먹기 편하거든요 남았을 때 근데 가끔 막 이만큼 시켜놓고 먹질 않고 갔어 네. 다 갔어 막. 네네네 코트까지 갖고 나갔어. 네. 그래서 옆 테이블 걸 이제 갖다 먹었는데 그 사람들 다시 들어왔어. 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삼겹살집 같은 데서 그런 게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자들 이제 자기 옷이나 이런 거 안 들고 오는 사람들 네. 지갑 같은 거 다 들고 나가서 담배 피고 맞아. 피고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네. 안에 뭐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치웠다거나 이러면 이제 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죠. 실제로 제 친구가 부모님이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손님이 가셔가지고 남은 고기를 동생이랑 같이 먹었대요. 네. 손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냥 제자리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먹은 건 어떻게? 먹다 말고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치?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왜 들어왔대?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 들어온 나갔다 거겠죠. 나갔다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젓가락을 내려놨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 동생이랑 같이 상추 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실제로 지유야 듣고 있지? 자 방정희 씨가 네 제가 백수일 때 친구가 제 지갑에 몰래 10만 원을 넣어놨더라고요. 눈물 났어요. 그래 이런 건 참 야 이거 저희 그 스탠드업 할 때 갑자기 네. 생각나는데 그 민수 영주 그리고 다른 또 철현이라는 친구랑 넷이서 스탠드업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네. 지금처럼 돈을 아예 못 벌 때라 가지고 근데 그때 같이 하던 다른 스탠드업 하던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저희한테 되게 고마웠었나 봐요 그 평소에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누나가 편지랑 같이 10만 원이 아니라 그때 100달러였나요 그거를 네, 10만 원 수표로, 10만 원이요 맞아. 수표로 딱 그때 줬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라 그러니까, 너무 그게 그래. 고마워가지고 사실 예. 아, 근데 그 누나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저희랑 차이도 뭐 얼마 안 났죠 근데 어쩜 이렇게 마음씀이 깊어 맞아. 네. 맞아. 저도 맞죠. 이게 힘들 때 이게 돈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금융치료라고 하죠 아, 왜? 그래 금융치료라고 그렇죠 제가 우차사 시절에 그때 제가 아직까지도 홍현희 선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홍현희 선배님께서는 꼭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심부름을 시킨다 꼭 만 원씩 더 주셨어요. 아, 멋있다. 네. 현이 멋있어. 네. 멋있다, 그리고 진짜. 뭐 어디 뭐 공연을 했다 그러면은 네. 꼭 갈 때 택시비로 네. 늘 5만 원씩. 잠깐만, 저희 홍현희 선배님 추천해줘가지고 촬영을 갔는데 저희 개인 사비로 저희의 그 금액보다 두 배로 주셨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현이 또 못 나갈 때가 있었잖아. 맞아요. 못 나갈 때 그렇게 주셨어요.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그? 그 없는데 막 주신 거 같아요. 착했어요. 지금도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보고 아 요즘에 뭐 예를 들면 뭐 지망생 분들이나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도 있으면 저도 습관적으로 돈을 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배들한테 그런 거를 받거나 이제 감명 받는 포인트가 있잖아. 그쵸. 그런 걸 또 아래 후배들이나 이렇게 없는 친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네. 현금을 좀 뽑아놔야겠구나. 100만 원만 뽑아놓으면 내가 충분히 쓰지 한다. 그래, 캐시를 갖고 다녀야 돼. 맞아, 갖고 다녀야 돼. 요즘은 맞아. 왜 어디서 뭐 이렇게 좀 다 막 잘라주고 막 이런 네. 알바들 많잖아요. 이번에 드렸어요. 맞아.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캐시가 맞아. 한 개도 없는 거야. 대부분 핸드폰에 다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카운터에서 뭐 넣어서 계산해달라 해도 그게 또 복잡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럼 보통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이제 팁이죠. 그리고 예. 소정에 이제 돈을 드리잖아요. 예. 어느 정도 드리나요? 만 원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만 원 드릴 때 있는데 그때는 네. 좀 잘 봐야 돼. 그렇지. 어떤 때 돈을 너무 주고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 좀 그냥 그거는 근데 네. 본인의 그 경제적 상황과 네. 오늘 내가 기분이 이 정도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실제로 그래. 제가 최근에 그런 고깃집을 가서 이제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갑에 천 원짜리가 딱 8장이 있는 거예요. 드렸는데 괜찮겠죠? 8장이었는데 마음은 아시겠지. 네. 맞아.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좀 넣어갖고 다녀야 되겠더라고.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천 원짜리도 또 그래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또 내수 경제가 이렇게 또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줄 수 있으면 맞아요. 너무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은 거지.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아예 몰랐었어. 맞아요. 괜히 막 저분이 화내면 어떡하지? 맞아. 맞아. 됐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을 뭘로 보고 막 이러는데. 마음에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몰라서. 저도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꼭 대리 기사분에게는 무조건 저는 팁을 드리거든요. 저도 돌잔치 행사를 하면서 그런 팁으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꼭 중요시 하는 스타일인데 딱 현금 15,000원 있길래 현금 딱 15,000원 팁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게 6만 원이었던 거야. 5,000원이 5만 원이었던 거예요. 다시 달라고 어떻게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리 기사님이 이제 운전하실 때 꼭 봐. 하루 종일 현금만 이러고 있어요. 공이 4개가 맞는지 3개가 맞는지 자 뒤에서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아, 맞아요. 그렇게 칠 수 있고 네. 또 예, 도울 수 있고 네. 또 그 어떤 사람도 받으면서 너무 야 당연히 선배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밉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에피소드 얘기하고 이러면 빛이 맞아요. 나는 거죠. 저는 약간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저 알바할 때 저 네. 고기 잘라준 알바였거든요. 네. 근데 주셨는데 5,000원을 주신 거예요. 네. 5,000원도 큰 돈이긴 한데 네. 그때 자꾸 다시 확인 했어요. 이게 공이 세 개가 맞나? 아니, 반대 상황. 반대네, 반대네. 이게 이 공 네. 보통 만 원은 주시던데 네. 이생각하면서 자, 김영숙 씨가 60대 할머니 의리도 있어요. 친구가 서방이랑 싸워서 찜질방에 있다길래 저도 짐 싸서 찜질방 가서 삶은 달걀 사주고 식혜 사주고 아침에 미역국까지 제가 쌌어요. 이게 찐의리 맞죠? 아, 좋죠, 좋죠. 맞아요. 예. 멋있다. 찜질방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그럼요. 예. 찜질방 뭐 많이 갔었죠. 예. 그런 데서 미역국이 식혜 엄청 맛있지. 미역국이 예. 미역국이 진짜 맛있어. 저는 라면도 맛있고. 다 맛있었어.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불 한증막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예. 어머니 따라서 진짜 많이 갔었는데 이게 찜질방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이제는 그 냇가 옆에 짓더라고요. 찜질방을? 천 옆에 지어서 그리고 그 천 위에는 이제 천 위에 이제 그 찜질방이 있잖아요. 찜질방을 하고 나오면은 미역 국도 먹는데 삼겹살 그 연탄 교토 그래. 네, 그거 평상 위에 그거 해놔가지고 그것도 구워 먹고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최고인 것 같아 우리나라 그런 거. 맞아. 위험하다. 왜냐면은 그런 삼겹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소주. 진탕 먹고 또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 큰일 나죠. 아니, 다시 들어가면 안 되죠. 맞죠. 먹고 자야 돼요 그냥 밖에서. 아, 밖에서 자면 되죠. 다 잘하고 있는데. 와, 좋다. 자, 김재덕 씨가 같이 술 마시다 복권을 샀는데 한 친구가 자동으로 2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진짜 똑같이 3등분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아내는 모르지만요. 의리. 이거 진짜 의리다. 멋지다, 멋지다. 2등이면 돈이 얼마 정도? 2등이면 많지는 않아. 그래도 몇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아, 그래요? 그래요? 몇백이 아니야? 아, 몇백이겠다, 몇백. 몇백이라고요? 그래. 5천이라고? 2천에서 5천이라고? 아, 2천에서 5천? 아, 많이 주는구나. 아, 많아, 많아. 2등인데. 3등이 100만 원대인가? 뭐, 저 3등 대본 적 있거든요. 저기 숫자 하나 틀린 건 뭐야? 그게 2등이잖아요. 아, 숫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숫자를 맞힌 게 2등일 거예요. 그쵸. 숫자 하나 틀렸어요. 돈 많이 안 주던데.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면 3등이고 사람 수에 따라 다른데 지난번엔 600만 원이었대요. 네네네. 아까 내 주변에 한자 틀린 사람이 있는데 한 150명 아 별로 많이 안 받아. 근데 그게 이제 3등이고 하나가 3등이야? 틀리면 이제 다른 번호가 있는데 6개 중에 다른 번호가 껴들어가 있으면 이제 2등. 아, 근데 이거 주기 쉽지 않은데. 그래. 우리 예전에 뉴스에서 봤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당첨됐다고 했더니 그 복권 바로 빼갖고 가서 그게 반이 찢어졌어. 아, 그래요? 결국 막 뛰어가서 막 잡았잖아. CCTV로 아, 막. 진짜? 뭐야 그 친구는. 그러니까. 와, 너무 진짜.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급해도 그렇지 그거를 그냥 딱 했는데 이쪽에서 잡고 있어서 찢어졌어. 아이고. 그 반쪽을 갖고 튄 거야. 아이고, 진짜 왜 그러냐 진짜. CCTV랑 해서 뉴스에 나는데 씁쓸하더라고. 야. 받았을까요 그거? 응? 야, 진짜. 받을 수 있었대요 1등 금액? 뭐 받았나 봐요. 근데 우리도 진짜 그러면 진짜 웃기겠다. 내가 딱 꺼냈는데 둘이서 갑자기 3등분 키 제일 크니까 위에도 용접 받고 CCTV 나와. 네. 그것도 구차하게 막. 네, 요거 2등 당첨되신 분들 3등분 해가지고 나눠가진 거는 진짜 현명했던 것 같은 게 맞아요. 이게 사실 혼자 돼가지고 몰래 나 혼자 먹고 계속 친구들 만났을 때도 약간의 그 마음에 그 찝찝한 게 있는 그래, 것보다 맞아. 친구한테 딱 얘기하고 다 그치. 같이 행복한 게 만약에 못 나누면 당첨됐단 말도 못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빚금 50개가 얼굴에 있는 게 그건 말을 못하는데 사람도 말은 하고 싶잖아. 맞아. 근데 차례 받고 뭐 씀씀이 막 이래갖고 결국은 비밀이 없다고 그랬고 이러다가 이민 가더라고.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못 살고 결국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결국에는 그 돈보다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야 우리 그때 그런 거 있었잖아 하면서 그래, 막 술 한 잔 하고. 그때 우리 막 나눴는데. 야 그래. 민수가 그때 얘기 안 했으면 야, 우리 진짜 근데 몰랐다. 얘가 또 그걸 주식에 넣어서 다 날렸잖아. 맞아. 그런 얘기 하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현 씨가.
수능이 끝나고 갓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랑 술을 진탕 마셨어요.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상가 바닥에 토를 하더군요. 아. 너무 놀라서 손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날의 온도, 습도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친구랑 술 마실 때 생생냅니다. 와. 생생낼만하다 이거는. 그 온도? 야. 와, 이거는 나, 여자친구도 여자친구와 그러니까, 토해도 이거는 정다르죠. 여친 남친도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저는 대학교 때 그 선배가 선배 여자친구 토를 받은 걸 본 적은 있는데 손으로 택시 아니었어요. 택시 아니니까 택시 안에 할 수 없잖아요. 손으로 받아서 밖에 버리고 받아서 밖에 버리고 진짜 아, 홍수난 것처럼 홍수난 것처럼 뻔뻔하듯이 이거 의리네. 임지우 씨가 네, 저는 친구 4명이 모임이 있는데 실버타운 함께 가자고 의리 없이 결혼하지 말자고 농담만 진담만으로 말했는데 정말로 10년 넘게 지켜지고 있네요. 다들 의리가 왜 이리 넘치는 건지 얘들아 의리 없어도 되니 한 명이라도 결혼 좀 하자. 그래. 실제로 저도 우리 백마TV 친구들이랑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정말 34살 됐는데 지켜주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요. 근데 우리 세미는 결혼하면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진짜 제가 너무 잘 살. 저희 같이 촬영 때문에 제주도로 갔었는데 진짜 저 세미 누나 방에서 이제 제가 먹기로 했는데 와 무슨 방에 세팅을. 진짜 거의 무슨 호텔급으로 세팅을 해놓고 청소도 혼자서 다 해요. 그걸 다 치우더라고요. 먹고 치우고 먹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취했을 때 안 치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라면 두 개를 먹었다면 그거 바로 버려주고. 그러면 이제 치울 게 없어져. 야무져. 진짜 야무져. 야무딱져. 용주랑 결혼하면 딱 좋겠다. 그럼. 오빠가 진짜 싫대요. 아 얘기해봤죠. 오빠가 그래 안 맞긴 해. 싫대요. 그래 아니 거기서는 너무 잘 맞던데. 진짜. 아 연락도 안 받아요. 그냥 오피스 허스 밴드로 남는 게 그래 비즈니스 관계 맞아요. 비즈니스. 참 잘 어울리던데 어쩐지 연기를 잘해. 그러니까 막 설레어하는 연기 이런 것도 제가 막 이렇게 딱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결혼 누가도 싫대요. 공과사는 구분합시다. 누나잖아요. 아니 우리 용준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길래? 우리 세미면 진짜 감지덕지지. 지금 얼마나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아 근데 저 세미가 아까워요. 지금 여기 자리에도 없는 사람 얘기하셨어. 아니 나 맞아. 작게 작게. 네. 자 박지영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와 엄마가 다니는 동네 목욕탕이 있어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큰 찜질방이 있지만 저희는 목욕 바구니를 끼고 10분 정도 걸어서 동네 목욕탕을 갑니다. 코로나로 힘들었고 지금 난방비로 운영이 어렵다는 목욕탕 사장님과의 의리로 시설은 노후됐어도 다른 데는 안 갑니다. 아 이거 의리야. 이런 거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저기 커다란 새로 오픈한 슈퍼 안 가고 여기 잔잔한 옛날부터 했던 할머니 슈퍼 가는 것도 의리야. 저 지금 약간 이런 비슷한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혀 눈치 못 채고 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또 헬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티는 안 나요. 예, 뭐 언제가 나겠지. 정말 미세하게 진짜 한 0.1%씩 좋아지고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저희 그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양옆에 엄청 큰 대형 헬스장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회원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도 아 뭐 다른 데 좋은 데 많이 생겼으니까 회원님도 혹시나 뭐 그 편하시면 가셔도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못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또 제가 연이 한 4년 됐으니까 또 아이고 4년 그래. 동안 운동하셨어요? 예. 아니 뭐란 거야? 아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4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입 운동하러 갔어요. 입. 입은 수다 수다 좀 발로. 아니 가서 뭐 하시는 건데? 4년 동안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건데 거기서? 유산소네요? 에? 아 그러니까 유산소 이제 좀 하고 있고. 저 죄송한데 그 트레이너분 사기꾼 아니에요? 4년간 방파네? 아 내가 보기엔 미안해서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해서 그냥 옆으로 가시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재현이가 몸 사진을 올리면은 자기가 좀 피크 찍어. 저는 빨리 그러니까, 떠나시라. 아, 절대 제 트레이너 쌤을 태그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웬만하면은 왜냐면 태그하지 마세요. 피해니까 그 선생님한테. 네. 그 선생님이 자꾸 저를 태그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형 선고예요 그거. 아 자, 아이고. 자, 광고 듣고요. 우리 또 이것도 의리 지켜야 되죠. 맞아. 자, 3548 님이 의리하면 와이프와 저랑 관계죠. 같이 반신욕해도 아무 일 없어요. 이거는 의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부부신데 당연히 반신욕하는 거죠. 가족끼리 뭐 키스하고 그럼 큰일 난다고 하면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 그러니까, 부인들.
조혜연 씨가 세미님 목소리만 들었을 땐 몰랐는데 보라로 실물 뵈니 완전 여리여리 스타일이시네요. 아름다우세요. 어? 그래도 뭐 엄청 노력하시는가 봐요. 네. 지금도 예. 바쁜데도 운동을 일주일에 2, 3일 정도 진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녁에 1시간씩 무조건 걷고 잡니다. 우와, 자기 그렇구나. 전에. 네. 우리 이런 거 뭐 좋은 얘기가 세미 씨가 살을 엄청 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20kg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네. 이걸로 좀 화제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언젠가 화제 될 거고 예. 네. 저는 노출이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제 화제 거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네. 아니면 20kg 다이어트부터 인간 승리지 뭐. 재정화를 시키려면은 네. 다시 20kg를 찌우셨다가 다시 빼세요. 아 무슨 영화는 거예요? 네. 뭐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게? 아니, 뭐 키아누 리브스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하면은 네. 만약에 화제가 안 됐어요. 20kg 뺐다 화제가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찌워서 그냥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20kg 뺀 건 그리고 이렇게 유지는 네. 화제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뭐 출판사에서 한 5분에 연락 올 거예요. 네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의리 우리 재영 씨 의리. 야 최고의 의리는 채파타네요. 네. 이 노래로. 예. 맞아 맞아. 멘트가 클로징이 좋네. 야, 우리 황건희 PD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욕 많이 듣거든요. 그걸 왜 치냐고. 하지만 네. 최고의 의리는 정재영이라고 작가님이 네. 써주셨네요. 네. 매일매일 개근상. 그렇지. 네. 맞아요. 네. 맞았습니다. 자,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 버는 서 귀한 노래입니다. 여기 아니면 들 수가 어렵다, 없어. 어려워. 네. 너무 자, 이 노래 귀하다, 들으면서 너무 귀해. 우리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자, 직원 수요일 되세요. 의리. 누나 생각함들 에러 에러 에러